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 우행쇼. 행복하시죠? 우리나라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우리나라 행복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력 15위의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102위.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만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주부들, 우리 엄마들, 엄마, 주부, 엄마 이름만으로도 피곤함이 쫙 밀려와요. 남편 밥 해줘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집안일 해야지,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이고, 이 수많은 빨래들은 또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 우리나라만 세탁, 세탁, 빨래를 해준대.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또 남편들 꼴보기 싫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은 나를 종부리듯 막 부려먹어. 리모컨이 코앞에 있는데 저기 부엌에 있는 나보고 갖고 오래. 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자유시간을 좀 갖고 싶어. 이때 우리나라만 무조건 무조건. 어, 여보,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오늘 집에 못 가? 집에 안 들어온대. 나 쉬라고. 분명 부장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신 거 아는데. 분명 등산복 입고 나간 거 아는데. 한 달에 장례식만 네 번 있어. 이건 뭐 남편 친구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아닌데 계속 부활해. 계속. 나 힘들까봐 나 쉬라고. 야, 이렇게 아내들 쉬라고 억지로 집에 안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어딨어.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명절 때, 대한민국 주부들 가장 싫은 게 명절이야. 며느리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점만 붙여봐. 허리는 아프지,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고 뭐 일당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때 우리나라만. 삼촌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재훈이. 용돈이요? 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맡겨. 수고비가 있어. 야. 일당이야. 이야. 이래서 어른들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야. 옛말 틀린 말 하나 없어. 아빠한테 돈 맡긴 거 본 적 있어? 어? 없어. 엄마니까 맡기는 거야. 아빠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엄마는 믿어? 엄마 믿어. 엄마 믿어? 엄마 믿어. 진짜 엄마 믿어. 엄마 믿어. 엄마 믿어. 명절이 끝나면 가방이 명품 가방으로 바뀌어 있는 엄마를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회초리를 드는 엄마를. 이런 엄마를 믿고 은행도 아닌데 돈을 맡겨. 너무 행복해. 그리고 또 사또할 때 또 주부들 우울증. 주부들 너무 우울해. 아내로 엄마로 살면서 청춘 다 보냈어. 이 잃어버린 청춘 다시 찾고 싶어. 이때 우리나라만 조용필이 음반을 냈어. 나 힘내라고. 조용필이야. 19살 아이돌이 넘쳐나는 뮤직뱅크에서 19집을 들고 나서 1등을 했어. 이야, 대단한 거야. 이렇게 주부들을 배려하는 가수가 있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행복을 어디서 만나. 우리나라만 우리 모두 기분 업, 행복 업, 우행 쇼.